피오 씨, 송민호 씨랑 뭐 학창 씨보다 친구였던 거 아닌데 둘이 한 팀으로 원래 같이 이제 래퍼랑 꿈을 꾸면서 이제 같이 데뷔를 하자, 한 팀으로 데뷔를 하자 이렇게 해서 막 원래 블락비로 데뷔를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진짜 연습을 하다가 그때는 저희 회사에 이제 막 저희 담당에서 막 이제 키워주시던 라이머 형이 그때 계셨었는데 저희 둘이 약간 세트였는데 저만 약간 별로였던 거예요. 라이머 입장에서? 민호는 저에 들었는데 둘을 이렇게 앉혀놓고 이제 너는 이제 나랑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민호한테 그러고 저한테 이제 너는 이제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 어머! 그랬는데 민호가 아, 그럼 저도 내일부터 안 나오겠습니다. 이야! 그래서 저는 어? 약간 심쿵? 그렇지. 이것 보소? 여러분 봐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러고 이제 집에 돌아오고 이제 민원에 가서 잠을 잤어요 그날. 근데 이제 제가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새벽에 민호 부모님을 깨워서 이런 일이 있었다. 민호는 선생님 다시 가야 될 것 같다 그 회사에. 그래서 민호는 이제 계속 연습을 하게 되고 저는 이제 한 1, 2년 있다가 다시 연습을 해서 다시 돌아가고. 야, 그걸 또 뭐 부모님을 깨워서 얘기하겠어. 아니 근데 너무 죄송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민호 부모님 반응 기억나요 그때? 잘 안 들으셨던 것 같아요. 알겠으니까 자, 내가 그래야 될 것 같아. 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피우 입장에서 얼마나 순수한 마음을. 아니 라이머 씨 그 이후로 만난 적 있어요? 네, 그 이후로 또 이제 뭐 얘기 안 해요? 자주 결혼식 때도 가고 근데 저희가 잘 되는 것 자체가 너무 뿌듯하고 너무 좋으시다고 좋다. 네,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라고. 사실 그 라이머 씨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그 이 뭐 기획사 대표님들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니 박진영 씨가 아이유 놓치고 소리 놓치고 다 그런 거예요. 인생이 다 길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네. 자기 그러니까. 인연이 있는 거죠. 그럼요. 아니 피오가 좀 그 고등학교 때도 호랑이 담임 선생님 머리에 뽀뽀를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담임 선생님은 3년 동안을 해주셨어가지고 이대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너무 아쉬워서 착하네. 상장 받고 이제 이마에 처음에 이제 이렇게 머리가 아 요게 뭐야 싫어하시네. 네, 되게 싫어하셨어요. 싫어하시네. 아버지한테도 저렇게 하기 쉽지 않고 아버지가 재밌는 거 근데 저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그러게. 신기하다. 바로 배에 맞았던 것 같아. 저 뛰자마자 바로 엎어컷을